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민 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JYP 엔터, 아, 네. 그 종목을 좀 매수하고 싶은데, 오. 매수를, 예. 와, JYP 엔터를 매수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최근에 엔터주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쵸? 근데 JYP 엔터를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6만 원 정도 가격 가까이 왔다면, JYP 엔터는, 지금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저도 약간 이제 들 정도의 가격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엔터주들이 이제 만약에 예전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없고, 가격적으로 그냥 단순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아니면 예전과 지금의 변화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이두 가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 문제 없이 주가가 하락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정말 좋은 기회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한 거라면 이거는 기회라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자보다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다 떨어져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문제가 좀 크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 그룹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걸그룹이든 아니면 이제 보이그룹이든. 그런데 그 그룹들이 여러 명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어느 정도 이제 성장기를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한 다음에 개별 활동들을 많이 해요, 또. 그죠? 개별 활동을 유닛 활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소속사의 아티스트들이, 연예인들이 계약이라는 거라고 계약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재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재계약을 할때 단순하게 그 모든 계약을 이 소속사한테 다 주지 않고요. 팀으로 결성된 계약은 소속사한테 맡기고, 또 개별적인 그 활동은 본인들이 그냥 따로 엔터를 차려서 그냥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보다는 이제 따로 활동하는 게 돈이 더 되니까,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엔터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실적에 어떤 변화를 줄지 그걸 아마 시장에서는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JYP 엔터는 단순하게 주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도 매수는 사실은 가능하긴 한데요.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한다면 이왕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서 아이 정도까지면은 그래도 많이 빠졌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제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올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7만 5천 원 정도. 이 가격을 확실하게 넘어서 주면은 그때도 싸잖아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때도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JYP 엔터는 7만 5천 원을 넘어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아직 하락이 확실하게 잡힌 것 저는 같지는 한 않아요. 5만 8천 원,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요 정도를 오, 봤는데. 아,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근데 제가 볼 때는 가격이라는 게 어디에서 확실하게 저점이 나온다라는 건 예전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밑으로 내려갔다면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원 정도까지 빠진다면 이제 그때는 모아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 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아, 이 정도면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더 낫다는 확실히 거죠. 지지가 된 다음에 맞아요. 매수하라는 네, 그래서 7만 5천 원 제가 이 가격 넘어가면 그때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